Dear Abby. Dear Abby. Dear Abby. 뭔 소리일까요? 에디에게. 그렇죠. 편지글이에요. 이 글의 종류가 편지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여긴 디어리 편지 작글자 마마에게. 그렇죠. 그래서 I heard about Sirad last year. I heard about Sirad last year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Sirad에 대해서 들었었다. 그렇죠. 내가 들었다. Sirad에 작년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싸이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내가 들었다. 무엇? 그렇죠. 그러면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자, 4번에 right은 이 뜻 말고 다른 뜻들도 적어줘. 관계없는 뜻들.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Very good. 자, 틀린 거 몇 개 발견됐으니까 공부 좀 하고 답 보지 말고 고쳐주세요. 여기 놔둘 테니까. 공부 좀 하고 나서 내가 그 다시 공부를 하라면 다시 공부하면 아 이거 내가 틀렸구나라는 거 볼 거야. 그러면 요 시험지에 가져가서 내가 바르게 고쳐야지. 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네가 들었었니? Hear. 그다음에 about도 있어. 이거 준비야. About last. 어, 도원이 실력이 완전히 됐습니까? 넌 작년에 무엇에 대해서 들었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질문. Last yea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니까? 언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니가 언제 들었니? 싸이월드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When are you? 자, 나머지는 똑같아. 얘만 when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돼. When, 언제? When, 넌 들었니? Did you hear about Sciworld?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에 대해 들었니? What did you hear about? 됐습니까? 언제 들었니? When did you hear abou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오케이. 그렇죠. 그럼 또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흥미를 가지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재미없었다. At that time. 그때. 자, 이거 그때면 at that time을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써도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까? 너 댄 전에 스펠링 틀린 적 있어. 이거야. 됐습니까? 오, 훌륭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다른 뜻도 좀 써주시고 다시 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테이크의 스펠링과 프랙티스의 프랙티스야. C가 있어줘야 돼. 프랙티스. 자, 풋은 안만 길어봤자 말까? 풋은 안만 길어봤자 이거지? 풋 있잖아, 그치? 풋은 안만 길어봤자 뭘까요? It? It이죠, 한 개니까. 하지만 fit은 안만 길어봤자 day도 여럿이니까. 특이한 녀석이야, S 안 붙이는 녀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ight에 요거 말고 다른 뜻도 한번 적어봐. 아, 지금 말로 해야 되겠다. right은 오른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죠? 파견하고 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 한번 보자. 그러나 but 난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관심이 없었다. 나는 관심 없었어요. But I 관심이 없었다. But I
wasn't interested. 그 당시에 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Now Cyworld is my life. 그렇죠.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현재 Cyworld는 나의 삶이다. 그렇죠. Cyworld가 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지금 너의 인생이냐라고 물으면 되는데요. 이게 누가 다에서 주어입니다. 주어가 궁금할 땐 얘가 what으로 바뀔 건데 얘가 묻는 말에서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죠. 그래서 얘가 일로 탐 넘지 못해. 그래서 what is your life now? 이렇게 묻는데 지금 너의 인생의 전부가 무엇이니? What is your life now? Cyworld is my life now. 오케이,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내가 업데이트한다. 무엇을? 내 사진들을. 네.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하면 되니까 What? 자, 누가 답니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새롭게 하다니까 하다 있어. 그러면 do you. 그래서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됐습니까? 너는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 하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난 업데이트 한다. I update 무엇을? My photos. 얼마나 자주? Every day.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 for me.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그러면 그렇죠, 이거 그러면이죠.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한다. 그리고 남겨놓는다. 무엇을? 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댓글을 남겨요. 날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me는 나를 위해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야. 됐습니까? 왜 남기니? 왜 방문하고 왜 쪽지 남기니? 날 위해서. Why do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Even 심지어 어디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는 오직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뭐에 대해서? 나는 학교에서도 사이월드 생각밖에 안 나. 됐습니까? 자, 오늘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오케이. 나중에 통문장한테 잘 익혀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혜민